안녕하십니까. 군산동 Q&A 문방 도마쌤입니다. 이제 공부와 체력 이렇게 써놓으셨는데요. 자, 올해 17살 된,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좋은 나이에요. 예비 고1입니다. 중3인데 이제 고1 올라가시네요. 그러면 동아쌤 예비 고1 학습법 총정리 이렇게 치시면 동아쌤 유튜브에다가 제 거에다가 예비고1 학습법 총정리 이렇게 치시면 예비고1 학습법 총정리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키 168에 몸무게 54에 55. 그리고 굉장히 날씬하네요. 좀 마르고 작은 체형입니다. 네, 뭐 작지는 않아요. 이 정도면 어쨌든 오래 달리기 같은 지구력에는 자신 있습니다. 근데 오래 달리기 하는 시간하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치면 순간적으로 오래 달리기가 더 많은 힘을 쓰지만 공부하는 지구력이 더 오랜 시간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게 비교를 하자면 이게 더 크다고 생각이 되네요. 근력도 체구에 비해서 세서 평균보다 조금 센 정도, 그러니까 근력도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자, 그런데 막 어디 오래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이제 근력이나 이런 문제도 있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힘든 일을 계속하면 남들보다 피곤하고 그리고 집중도가 높을 가능성도 있고요. 스트레스성으로 위장, 위화장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염, 장염, 식도염 증상을 겪죠. 자, 그러면 식사 조절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를 했을 때 첫 번째는 공부 안에 학습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식사가 중요하고요. 3대 요소는 학습, 식사, 잠. 그 다음에 휴식의 방법. 이렇게 4대 방법 치면 휴식의 방법은 휴식을 취하되 체력을 깎아먹지 않고 충전될 수 있는 휴식의 방법. 밤새 게임을 하면 체력을 깎아먹거든요. 근데 책을 읽거나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그러면 휴식하면서 충전이 되거든요. 잠은 얼마나 푹 자는가, 충분히 자는가, 그래서 낮에 집중할 수 있을 만큼 푹 자는가. 식사를 학습 시간과 동일시하면서, 이건 공부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먹어야죠. 악착같이 공부하는 것처럼 악착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되어야 공부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 공부 방법만 찾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식사도, 이렇게 제가 그러거든요. 학습 누적 기록부 쓰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캘렌더, 학습 캘렌더에다 꼭 메뉴를 쓰라고 합니다. 어떤 메뉴를 먹었는지. 그래서 식사 밸런스, 식사를 한 앞뒤의 기억들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잠도 제가 이제 잠자는 방법, 잠 시간, 공부와 시간 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렸는데, 잠도 낮에 깨어있을 때 최적으로 집중될 수 있는 시간, 깨어있는 시간을 계속 집중을 해서 잠자는 시간을 악착같이 확보를 해야죠. 그러니까 악착같이 잠자고 악착같이 식사하고 편안하게 쉬고 그 다음에 학습해야 되는 겁니다. 자, 잠도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하니까 하루에 7-8시간 자는데 항상 졸립니다. 그럼 항상 졸리면 안 되죠. 이렇게 항상 졸리면 안 되고요. 깨어 있어야 되니까 악착같이 이 시간을 더 늘려야 됩니다. 근데 이 방법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체력을 높이는데 이렇게 악착같이 줄넘기를 하는 걸 권합니다. 줄넘기 이외의 것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고등학생들이 뭐 운동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줄넘기를 꼬박꼬박 하고, 줄넘기가 안 된다면 일정 부분, 일정 시간 산책을 하면서 귀에다가 영어 단어 아니면 뭐 어떤 그 자기가 공부한 걸 녹화해가지고 귀에다 꽂고 들으면서 계속 산책이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운동 때 지구력과 운동 지구력과 체력과 공부 체력은 다릅니다. 왜, 무슨 얘기냐면 같은 자세로 이 의자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기 때문에 이게 쓰는 근육이 이 운동 때 쓰는 근육이 아닙니다. 쓰는 근육 자체가 다르고요. 첫 번째는,
또 쓰는 근육이 다르고 이 근육들이 이게 비계덩어리 있죠? 비계덩어리 그리고 지방이 있으면서 이걸 유연하게 어느 정도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근육만 있으면 근육의 피로도가 달아들면 이렇게 쿠션 역할하는 지방이 없으면 힘들죠. 근데 이렇게 학생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렇죠? 지방이 없는 많은 체형이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체력이 안 되면 공부를 할 때 집중도에 가장 큰 문제가 되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체력이 안 되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겨울방학이라도 뭐 입맛을 돌게 하는 보약이라도 먹어갖고 뭐 대비를 해서 밥을 잘 먹어야 됩니다. 겨울방학 때 한약을 먹는데 용을 빼요. 용 사슴 사슴뿔을 빼고 입맛에 돌게 하고 몸의 밸런스를 맞추는 균형을 맞춰서는 몸의 밸런스 균형을 맞춰주는 한약을 억지로 드세요. 드시고 그러면서 여기에는 위염과 장염, 식도염의 증상이 있다는 걸 말을 해준 다음에 악착같이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서 위나 장이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위나 장이 편안하게. 또 어떤 분의 경우에는 위와 장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최대한 잘라서 볶음밥 비빔밥, 볶음밥을 만들어서 볶음밥을 먹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점심은 다 죽으로 먹기도 하고 이게 수험생 역할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급식을 하는 거니까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주는 거를 최대한 열심히 잘 악착같이 먹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체력이 떨어질 때는 이제 의사 자녀들의 경우에는 특히 링겔을 맞아요. 링겔을 체력이 떨어질 때 그러면 한 15일 정도 한번 링겔을 맞으면 한 달이나 15일 정도 이렇게 이 체력 급격하게 포도당을 쓰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포도당을 많이 맞는 학생도 봤고 의학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사들이. 그래서 의사 자녀의 경우에는 포도당을 맞아요. 영양제를. 자, 그런 것처럼 자 지금 학생의 경우에 첫 번째, 그렇다면 뭐를 해야 되냐,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줄넘기. 이게 누구나 다 공용되니까 이걸 녹화를 하는 거거든요. 자, 줄넘기나 산책을 하시라고 권하고요. 줄넘기나 산책을 하시기로 권하고, 두 번째는 반드시 학습 캘린더에 식사를 쓰고, 식사를 공부처럼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식사. 또, 잠을 자는 시간, 자신이 잠을 자는 최적의 시간, 을 체크를 하셔서 집중이 되는 자기 잠자는 시간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빈 시간에 얼렁얼렁 해치워서 충분히 자고 깨어있는 시간에 더 집중될 수 있는 그런 학습 템포, 학습 습관을 만드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사를 꾸준하게 하셔서 몸무게를 공부를 하려면 조금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몸무게를 좀 늘리든지 몸무게를 좀 늘리는 걸 각오를 해야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렇게 체력 관리를 하고 식사를 하고 잠 푹 자고 휴식을 할 때 이렇게 에너지 소모가 아닌 에너지가 충전되는 휴식의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셔서 쉴 때 잘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휴식의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줄넘기 운동이나 식사나 잠이나 휴식이 공부 체력에 자 공부 체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첫 번째는 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회복. 두 번째는 지속력에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집중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효과가 다르고 양이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운동하고 식사하고 잠자는 게 잠자고 먹고 휴식하는 게 중요한 것을 인식을 해야죠. 자 운동 중에 하나 더 권한다면 스트레칭입니다. 이게 스트레칭을 인터넷을 보고 하면서 운동을 만약에 뭐 태권도나 이런 걸 배웠다면 스트레칭을 배웠을 텐데 이 스트레칭으로 뒤틀린 근육을 잡아주면서 하면 다음
아침에 아침에 깨어나고 거기 가서 학교에서 자리에서 앉아서 할 때 이게 비틀린 자세가 조금씩 학생마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교정해주면서 더 활기 있게 생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산책도 밤에 못한다면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꼭 정해서 운동장을 빙빙 돌든지. 빙빙 도는데 검은색 봉지를 하나 들고 쓰레기를 다 맨날 주워요. 빙빙 돌면서. 그러면 산책 겸 봉사를 하게 되니까 나중에 생활기록부에도 실리겠네요. 항상 점심 때 휴지 돕는 봉사를 3년 내야 하는 학생으로. 자, 이렇게 활용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학생의 기본적인 공부를 중심으로 한 이런 설명이었고요. 더 진전된다면 이 학생에게 첫 번째는 방학 동안에 도장에 다니면서 적어도 스트레칭이나 맨손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은 배우라는 거죠. 스트레칭이나 맨손으로 하는 운동. 그래서 맨손으로 혼자 집에서 방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배우면 좋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겠죠? 두 번째,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하루 일정에서 가장 졸릴 때가 언제고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서 이 깨어있는 시험 보는 시간, 이 저녁 이후에는 졸려도 되거든요. 이 낮에 졸리지 않은 방법을 꾸준하게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한꺼번에 많이 못한다면 그러면 집에서 간식으로 먹을 거, 간식 먹는 시간도 정해야 되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 되면 위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간식으로 먹을 시안류나 아니면 프레이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체력을 계속 보충을 해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 이렇게 해나가는데 근본적으로 뭐라고요?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자신의 몸의 상태, 어떤 상황에서 더 안 좋고 어떤 상황에선 더 좋은지 몸 자체의 컨디션이나 아니면 몸 자체의 그 상태를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기록하면서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뭐 잘 먹고 잘 자고 잘 공부하라는 쉬운데 어쨌든 그 현재 상황에서 학생의 공부와 체력은 일반적으로 고등학생들이 고민과 유사하고 더 필요한 고민으로 보여요. 자, 그런데 고등학생 체력의 가장 중요한 학교 급식을 맛있게 생각하고 잘 먹어야 됩니다. 학교 급식을 제대로 못 먹을 때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나가서 먹어야 되죠. 사 먹으면 부실하죠. 도시락 사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학교 급식을 즐겁게 생각하면서 이걸 꼭꼭 먹겠다. 이거는 공부로 주는 공부다. 학교에서 하는 군대 가고 아니면 어디 가서 이거보다 더 잘 먹으려면 훨씬 많은 돈을 줘야 되는데 이 공부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주는 학습이다 생각하고 학교 급식을 잘 먹는 순간부터 즐겁게 먹는 순간부터 이 체력의 기본적인 플러스 알파가 나온다는 걸 명심하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투덜거리지 말고 학교 급식 잘 먹으라는 팁, 학교 급식이 중심이 돼서 진행되고 지탱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말에 집에 왔을 때 먹는 거에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고기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양껏 먹는다거나 해서 탈은 나면 안 되죠. 자기가 조절을 해서 먹는 것 때문에 체력이 딸린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자세한 얘기는 못했지만 현재 질문자의 공부와 체력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는 한 것 같습니다. 대전 중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